기억나? 이거 거기도 어 그거 뭐 소리 코마도로 이렇게 운동하는데 한 달 동안 움직이는 거리를 누구 작년에 왜 내가 되게 인열력 쩌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집중을 해.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멍때렸대. 좀 좋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입장으로 이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 대신 수업 시간이 됐을 때는 그게 딱 차단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는데 도입을 하고 나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애들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 마음껏 인터넷을 쓰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또 수업을 듣는 이걸 기대했는데 점심시간에 전부 그걸로 게임밖에 안 하더라고요. 전부 모여가지고 마음껏 데이터가 되니까 데이터를 많이 소진할 수 있는 게임들을 실컷 하게 되고 관심이 많고 해킹 보안 쪽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거 그냥 정보보안학과 쪽으로 지원할 예정이긴 한데 원래 그때는 그 앱의 본분에 충실하는 그쪽 게임하고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앱을 설치해야 한다였는데 이제 와서는 그걸 넘어서서 사생활을 침해한다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앱의 사용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반대가 더 높아지고 있고 지금 막 법적 소송까지 막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건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사생활 침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청소년의 사생활 침해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교육권 침해. 왜냐하면 그 법에서는 그 이통사들이 그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청소년한테 판매할 때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전혀 부모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또 한번 그 앱을 설치하고 나면 매달 부모한테 그 앱이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앱이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부모한테 고지가 가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앱이. 검찰에 의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더 사람들이 인성에 영향 이런 앱들이 철제는 우선은 많은 시민단체나 많은 학자들 같은 경우는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데요. 당연히 저도 여기에서 반대합니다만 이것이 감시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위축효과는 꼭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인성 형성에 있어서 가장 인성 형성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인성 형성이 올바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거고 네덜란드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대단히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종교 성향까지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80년대만 해도 직접 외국인 감시라는 극단적인 처방으로서 청소년들의 과몰입이라든지 앱의 이용 형태를 교정시키고 교화시키려고 하는 대단히 일종의 컨트롤 매니아 그러니까 어떤 컨트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내와 자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떠한 새로운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라는 대단히 구시대적인 교육 철학이 그 속안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 지금은요 성인인지 그런 건 막히죠. 막혀? 네이버에는 친구들을 보니까 좀 약간 컴퓨터나 컴퓨터에 노트북 같은 걸로 대체를 해서 또 다른 게임을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는 게임을 거기서 해서 몰래 해서 숨기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큰애가 중학생인데, 중학생 이제 이 학교에서 그 공지가 왔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해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을 하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막상 깔으라고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왕 온 거, 그래도 보조 수단으로라도 그래도 하면 조금 안심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큰아이 하면서 설치하면서, 그 다음에 이 둘째 아이도 같이 설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완료. 인터넷 막혔다.
인터넷은 네가 막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글쎄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프라이버시 침해? 글쎄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얘가 학교에 가서 뭔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걸 왜 부모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됐어요. 네? 이제 몇 개 하나만 내요 그러면?